확고하게 이런 믿음을 통해 성화의 길을 밟은 분은 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뭐 예정론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예정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성령한테서요. 믿고 싶다는 마음도 거기서 나왔고 믿음 자체가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고 싶어서 다 믿으면 여러분 그동안 행복하게 사셨어야죠.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죠? 믿을 게 없어서요. 그러면 믿을 놈이 없어서요. 그러면 아니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고 있나요? 내면에서요. 그 이게 신호가 나야 돼요. 하늘에서 사인이 나야 돼요. 결제가 나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정 선택된 존재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시면 믿어서 믿기시면 선택된 존재라니까요. 믿어서 믿기시면 여러분 하늘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기면요. 예정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르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성령의 진리를 굳게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 칭의 성화의 길을 밟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만 믿고 따르면 천국 갈 수 있다. 믿음만 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된 자라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가게 여러분을 하늘이 인도해요. 근데 성화의 길로 여러분을 거룩해지게 안 만들고 있다.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있다.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지금 선택받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브로커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나라 시민권 받으신 것밖에 안 돼요. 혹시 믿고 계시다면.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진짜는요, 시민권을 받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삶은 이미 황금률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 51%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황금률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야 돼요, 최소한. 늘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황금률의 진리가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흔들리다가도 황금률의 진리에 또 그 여러분이 승복하고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이 펼쳐져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우리 지금 우리가 법 중시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중요시 여겨야 여러분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천국의 법을 그만큼 중요시 하나요? 황금률을? 황금률보다 세속의 법을 더 중시한다. 그럼 이게 세속의 자녀인 거예요. 황금률을 더 중시한다. 그럼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대화 하나 할 때도 황금률을 안 어기려고 신경 쓰는 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엉터리라는 겁니다.